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를 찾았다고 하고 고아원을 나갔습니다. 이 남자의 등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. 너, 네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온 거니? 하검사, 나하고 차 한잔 할까? 오셨어요? 왔어. 근데 무슨 일 때문에? 가서 얘기해. 엄마. 엄마. 그래, 기억난다. 역시 넌 날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야. 저 하검사, 예전에 혹시 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거 기억 안 나? 예? 그때 그랬잖아. 엄마랑 내가 닮았다고. 아, 그랬었나요? 엄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. 예, 기억납니다. 그랬었던 것 같네요. 그때 사실 나도 내 아들이 생각났어. 강현웅 검사님 말씀이십니까?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. 이제 그 아들을 찾고 싶어. 너무 부끄러운 거 하거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하검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. 혹시 그 아들 좀 찾아줄 수 있어? 아, 그게 지금껏 가슴속에 못 얻었던 아이야. 이제 그 아이를 찾고 싶어.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아이야. 젊은 시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. 너무 후회돼. 검사, 나 좀 도와줘. 사모님. 꼭 찾아줘. 부탁할게. 예. 노력해 보겠습니다.